안녕하세요. 어깨너머 통기타입니다. 오늘부터 통기타 입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타를 시작하려면 이제 기타가 필요하겠죠? 아마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이 이미 기타를 구입하셨거나 뭐 친구나 가족분들한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타를 준비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통기타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보통 쇠줄로 되어 있죠. 스틸줄, 쇠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쇠줄 기타가 아니라 이런 데는 나일론 줄 기타,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쇠줄 기타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나일론 줄 기타를 가지고도 통기타를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쇠줄 기타하고 나일론 줄 기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머리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대부분은 클래식 기타, 나일론 줄 기타입니다. 가끔 통기타 중에서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기타들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클래시컬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식 기타는 이제 줄이 요 아랫줄들이 전부 다 나일론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통기타에 비해서 조금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반면에 통기타 우리가 어쿠스틱 스틸 줄 기타라고 하죠. 어쿠스틱 스틸 줄 기타는 조금 더 금속성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근데 뭐 통기타로 배우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당장 기타를 새로 구입하시기 어렵다면 나일론 줄 기타를 가지고 기타를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간혹 일렉트릭 기타, 전기 기타를 가지고도 배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처음 기타를 시작할 때는 일렉트릭 기타로 배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기타 입문 과정에서는 통기타를 배우실 때는 일렉트릭 기타나 클래식 기타 또는 가장 기본적인 통기타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타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통기타를 어떤 기타를 구입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체형하고 가장 맞는 기타를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기타가 종류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고 있는 기타는 이제 OM 바디라고 기타라고 해서 좀 바디가 몸통이 조금 작은 형태 기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보통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통 학생들이나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이 쓰기에 좀 좋고요. 또 반면에 가장 많이 알려진 기타 종류 중에 하나가 이런 드레드넛 바디 기타입니다. 조금 커 보이죠? 옆면도 조금 더 두껍습니다. 한번 같이 비교를 한번 해서 봐볼까요? 조금 더 두꺼운 기타가 드레드넛 기타, 약간 얇은 기타가 OM 바디 기타입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지금 카메라 위치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일 수도 있는데 악기점에 가셔서 직접 보시면 차이가 훨씬 많이 날 겁니다. 기타를 안고 자세를 잡아 보시면 겉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막상 기타를 잡고 자세를 취해 보면 기타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의 이제 크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이 조금 두꺼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손가락이. 그런 분들은 좀 심하게 두껍다. 본인의 손가락이. 그런 분들은 요 지판에 보시면 줄의 간격이 조금 더 넓은 기타들이 있어요. 그런 기타를 골라주시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줄 간격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어떤 분들 보시면 손가락이 굉장히 두꺼우시더라고요. 뭐 연주를 잘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이 두꺼우셔도 뭐다잘 치시는데 초보자분들은 집게 손가락만 해도 제 엄지 손가락만큼 두꺼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한 줄만 누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옆에 줄을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악기점에 가셔가지고 악기점 사장님이나 직원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악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 통기타 중에서도 줄 간격이 좀 넓게 나온 기타들이 있어요. 그런 거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문하실 때 구입하기 좋은 가격대는 저는 대부분 이제 학원 레슨생들이나 뭐 제가 나가는 이제 문화센터나 이제 주민센터 분들이 새로 사신다고 하시면 대부분 한 30만 원 안팎에서 구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너무 싼걸 사시면 좀 내구성도 떨어지고 소리도 그다지 좋지도 않고 또 마감이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튀어나와서 손을 조금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대 전후로 사시면 대부분 잘 사신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를 사시고 나서 같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기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카포라는 겁니다. 카포. 처음 시작할 때는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한달 정도 지나면 바로 필요하게 되시니까 같이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카포 다음에는 그런 이제 피크는 뭐 구입할 때 서비스로 주니까 받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피크를 다 사용하시면 악기사 가셔가지고 본인한테 잘 맞는 피크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튜너예요, 튜너. 지금 제 기타에는 이렇게 보시면 튜너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죠. 자, 기타의 음을 정확하게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별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튜닝을 꼭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튜닝을 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멜빵이 필요합니다. 멜빵. 멜빵은 자세를 잡는 데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서서 연주할 때또 멜빵이 필요하겠죠. 보통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이 앉아서만 너무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서서 연주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연주를 잘 못하세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앉아서 연습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면 서서도 연습하는 거를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품은 아니지만 있으면 괜찮은 게또 발받침입니다. 발받침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받침은 통기타의 경우에는 오른쪽 발에다가 놓고 연습하시면 돼요. 발을 전체를 이렇게 다 올려놓으시고
약간 올라간 쪽이 발가락 바향이 되게끔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또 이제 클래식 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높게 해서 왼발에 올려놓고 연출을 하죠. 많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통기타의 경우에 의자가 높지가 않으면 굳이 발판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의자가 본인의 하체에 비해서 조금 높으시면 멜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발받침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에 대한 상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다음 시간에 기타를 잡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